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아, 근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2명이고요. 집단 감염 얘기 계속 나오고 이렇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얘기 그리고 또 생활 속 법률 얘기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물러났던 장마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차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자세한 비 예향 살펴보시면 강원 영동에는 최고 250mm, 또 충청과 남해안, 제주와 경북 지역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 21도, 대전은 20도 예상되고요. 이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 23도에서 29도로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할 분들입니다. 박수림 씨 주말 네. 잘 보내셨어요? 아, 저희 친정엄마 80이신데 네. 소리가 자꾸 난데 이명이 들린대요. 아.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보청기 해드렸습니다. 아. 요즘에 보청기 했잖아.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 하니까 잘 들린대요. 그래요? 교도하셨네요. 네네. 황기라 기자 어떠셨어요? 전 뭐 주말에 오랜만에 또 쭉 일을 하니까는 네. 아주 상쾌하고 월요병도 없고 좋습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피곤해 보이는데. 뼈가 있는데. 저 네. 요즘 윗분들이 방송 많이 보시는 모양이에요.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수진 네, 변호사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주말에 우리 회사에 새로운 변호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황규락 기자님하고 친한 친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했대요.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좋아하나 봅니다. 예, 그렇구나. 예. 또 어떠셨어요? 네, 저는 우리 집 둘째가 기저귀를 뗐어요. 엄마로서 왜 이렇게 기특한지. 네. 그리고 이제 막 3살, 6살인데 아이들끼리 잘 노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네. 뿌듯하고 힘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변호사님?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다들 잘 지내셨는데 네. 그런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얘기했잖아요. 집단 감염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하고 또 서울 교회발 집단 감염 얘기 나오고 아까 62명 신규 확진자 말씀드렸죠.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과 안양 지역 교회에 이어서요. 네. 28일에는 수원의 중앙침례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이 3명 중에는요. 교인 2명과 교인의 가족 1명이인데요. 이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 이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날 함께 예배를 본 사람이 71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당 교회는요. 교인이 9,000명에 달하는 정말 대형 교회인데다가 확진자 증상 발현인을 19일 전후로 해서 예배에 참석한 날이 4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큰데요. 이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요. 교회 내 모든 활동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관악구와 안양 지역 교회 확진자도 더 늘어났죠. 네,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요. 전날보다 8명이 증가해서 지금은 네,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 또 이제 경기도 안양의 주영광교회는 7명이 늘어서 현재는 누적 확진자가 18명이 된 상황입니다. 예. 네. 확진 판정받은 그 왕성교회 신도 중에 그 초등학교 시간 강사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이들 네. 괜찮아요? 이 서울 나누초등학교 시간 강사 A씨는요, 네. 이제 서울 왕성교회 신도였습니다. 지난 21일과 23일 교회를 방문한 뒤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아유. A씨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업을 담당을 했는데 밀접 접촉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학교는요, 일단 등교를 중지하고 월요일부터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용산구에서도 국방부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 받으면서 3살짜리 아이도 양성 판정 받았잖아요. 네, 네. 네, 어제 국방부 영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 남자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전날 확진된 20대 여성 교사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아이는 어린이집 교사의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다른 원생과 교직원 73명과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뭐 일단 다행히도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이 어린이집은요, 국방부 본관에서 좀 떨어진 다른 별관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원생 부모님들이 대다수가 대부분 이 국방부 직원분이시거나 군인분들이셔서 이 방역당국은 전체 원생 2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사의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된 거예요? 이 확진된 국방부 어린이집 교사분은요, 지난 25일 저녁부터 뭐 기침하고 오한 증세가 보이는 등 좀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오전에 버스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이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파악된 상황은 아닌데 국방부는 규정에 따라서 일단 어린이집을 2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겁니까?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죠. 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사실 적지 않은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웬만하면 비대면 행사를 고려해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전자출입 명부제에 대해서는요,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추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좀 도입이 확산되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생활 속 거리두기니 사회적 거리두기니 이름이 이렇게 두 개로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19 계속 이러니까. 네, 네. 걱정이에요. 걱정이고 이렇습니다. 아, 그건 어떻게 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립학교, 네. 아니, 사립 유치원. 유치원, 네. 유치원. 예, 예. 집단 식중독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식중독 유증상자가 나온 것은 지난 12일 오후부터입니다. 이제 원생 한 명이요, 복통 등의 좀 이상 증세를 보였고요. 지난 16일 유치원 측이 보건당국에 신고했을 당시에는 유증상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안산시 등이 이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원아와 뭐 교사분들 그리고 환자 가족 등 202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인 111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요. 이들 일부 어린이는요, 요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부르는 증상까지 발현이 된 상황입니다. 네, 점점 사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어제였죠. 28일 해당 유치원 학부모 7명이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들은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과 함께 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나 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 보존식의 일부를 보관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데 보존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보존식은요, 이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를 해서요, 이런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네,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유치원은요, 궁중떡볶이 등 총 6건의 이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식중독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건 보관되지 않은 보존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보건당국은요, 이 급식에 사용하고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이 보존식 6건이요, 식중독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산시는 정확한 원인을 내리기 위해서요, 이 유치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보존식과 뭐 유치원 내 조리기구나 문고리 또 이런 교실 같은 곳 모두 104건의 환경 검체를 채취를 했는데요.
여기서 전부 대장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치원의 교육 과정까지 모두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치원 원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해당 유치원 원장은요, 지난 27일이죠. 학부모분들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원장은 여기서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에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는 또 이번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설립자이자 또 원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햄버거병 증세 보이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그러는데 일부 아이들은 투석까지 받는다면서요. 네,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 중 이제 한 명인 5살 A군은요. 39도의 고열 그리고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구토를 하고 대변에 의해서 소변까지도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하는데 A군은 췌장을 거쳐서 신장까지 바이러스가 퍼졌고요. 급기야 예.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도 자식둔 부모로서 애들이 배앓이 좀만 해도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햄버거병 걸린 아이들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햄버거병이 뭐예요? 구체적으로요?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의 정식 명칭은 요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오리건주에서요. 맥도날드에서 오염된 이 쇠고기 패티를 먹고서는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이 돼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햄버거병은 고기뿐만이 아니라 뭐 야채나 우유, 물 등 각종 이제 다양한 요인으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설사가 동반이 되고요. 빈뇨증이나 급성 신부전증이 나타나는데 햄버거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요 매년 한 200명 정도가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평생 투석 치료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직 명확한 치료법은 없는 거죠? 네, 햄버거병은 아직까지 적절한 예방법이나 뭐 치료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손상될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뭐 투석이나 수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가 쓴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이랬다면서요. 자신을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아이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자가요. 이 유치원의 과거 감사 적발 내역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요. 해당 유치원이 2018년도에는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서 이런 유치원이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였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요. 회계부정 적발 사실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확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저 날 더우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쪽, 뭐 계곡 쪽 찾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 딸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입니다. 오후 강원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요.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요. A씨는 물놀이 중이던 자신의 딸이 물에 빠지자 이를 구조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파도에 밀려서 해안과 멀어지는 딸을 구조하려 했지만요. 결국 자신의 의식을 잃었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딸을 구하려는 아빠는 그냥 목숨을 잃고 근데 딸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까? 네, 다행히도요. 딸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가 됐고요. 예, 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참 매년 이맘때마다 이런 안전사고 소식들이 들리는데 뭐 안전선이나 안전요원은 없었나요? 예, 이 해수욕장은 원래 7월부터 정식 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위험을 알리는 안전선이나 뭐 이제 안전요원이 없었다고 하고요. A씨는 직접 튜브를 타고 딸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이 튜브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좀 났다고 합니다. 아니 파도가 꽤 높았다고 들었는데 너울성 파도요?
그건 뭐예요? 네, 이게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파도가 너울성 파도라고 합니다. 네. 이 파도는요,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해안가에 도달한 뒤에 약 2m 높이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파도에는요, 많은 양의 바닷물이 높게 올라왔다가 바다 밑으로 쑥 꺼지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휩쓸리면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특히 동해안에서 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사고 소식이 많더라고요. 네,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번한 이유는 바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동해안에서요 강한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 때 이 너울성 파도가 잘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동해안에서 1,000km나 떨어진 연해주 바다에서 파도가 동풍을 받으면서 한반도로 넘어올 때 이 너울성 파도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건 이게 너울성 파도 얘기가요. 지금 여름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낚시하는 분들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청년 학대 소녀 사건 이 얘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얼마 전에 검찰로 송치됐죠? 네, 경남 창영에서 9살 딸 A씨를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온 부모가 지난 22일이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18년부터 A양에게 정말 화상을 입히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학대를 했는데요.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이는 부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다락방 지붕을 넘어서 탈출한 뒤에 시민에게 구조가 됐습니다. 아이를 학대한 친모와 을붓 아버지에게는요, 가중처벌이 가능한 아동학대특례법 상습특수학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나이 피해 아동이 써왔던 일기장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건 또 안 되게 됐다면서요? 네, A양이 쓴 일기장이요, 이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일증할 만한 학대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장은요, 일단은 증거 자료가 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왜냐면요, A양은 일주일에 두 번가량 일기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뭐 엄마가 혼내서 아프다, 뭐 거짓말을 뭐 해서 혼났다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문구가 일부는 있었지만 이 학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이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저 학대를 저지르고 이러면서도 꼬박꼬박 양육수당은 다 타가지고 갔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됐어. 이들 부부는요 최근까지 총 4명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제 양육수당이나 뭐 출산장려금 등을 각종 명목으로 매달 국가에서 한 9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A양에게 끔찍한 학대를 이렇게 저지르면서도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를 지원하는 이런 수당 정책금은 계속해서 받아왔던 겁니다. 아니 진짜 뻔뻔하네요. 네, 정말 뻔뻔한데 앞으로 이 아이의 친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A양에 대한 학대 부모의 친권은 박탈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친권은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갖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법원에서는 학대 가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을 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 대리인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A양에게도요, 친권 대리인이 서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끔찍한 사건이 가정 내에서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의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학대받던 아이가 나중에 컸어. 그리고 이 부모는 늙겠죠. 네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면 안 돼. 그럼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아니야. 근데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더라고요. 아니 근데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학대했는데 부양의 의무를 왜 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제가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부양의 의무 관련해서 이렇게 끔찍한 학대를 받던 아이들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지금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학대 부모에게도 자녀는 부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말도 안 이렇게요. 그럼 파렴치한 부모를. 예. 이거 너무 속상한 얘기인데요. 이 파렴치한 진짜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 민법상에는 이 부부 간에도 서로 부양 의무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어요. 이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는 당연히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양 의무가 있고
또 아무리 나쁜 부모님이라고 해도 이 자녀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부모님이 생계적인 능력이 없고 정말 어려웠을 때는 부양의무가 있거든요. 왜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아버지 어머니랑은 연을 끊고 싶다. 맞아요. 아니면 자식들이 너무 썩이썩이면 호적에서 파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부모 자식 간에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부모 아무리 나쁜 자녀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부양의무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근데 자식한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이 아이가 자라서 돈을 벌면 그러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내 부양료를 내놔라 이러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부양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그 과거가 반영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구하는 사람이 뭐 50만 원씩 한 달에 달라 이게 다 인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혈연 관계에 이제 근거해서 이렇게 부양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5만 원 내지 10만 원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매스컴까지 타고 굉장히 심각한 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그렇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대를 한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그 자녀 입장에서는 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는 가만히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양률은 낮아질 수 있고 특히나 자녀가 자기의 생계를 이제 꾸려가기도 힘든 정도라면은 인정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은행 가서 그때그때 매달 돈을 보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이런 부양료가 사실 다달이 발생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적게 인정이 돼서 5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5만 원이 사실은 그 가정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돈일 수 있고 그 돈이 막 자동이체로 나가는 걸 볼 때마다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몹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얼마 정도의 돈은 내가 목돈으로 줄 테니 다달이 나한테 연락이 오는 일만 없게 해달라라고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그럼요. 연락 오는 것도. 그럼 혹시 사례 중에 이런 학대 부모가 부양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 기각됐던 경우는 없나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너무 못 견디다 봐서 집을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딸을 이제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너무나 이제 폭행이 심해가지고 딸도 이제 집을 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폭행이 심했냐면 앞니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벌거벗은 채도 이제 쫓겨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전혀 이제 그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학비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마치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도 통과하고 이제 임용고시도 통과해가지고 교사가 된 거예요. 교사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때 찾아옵니다. 이제 네가 나를 부양하게 된다. 그래서 60만 원을 달라고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진짜 뻔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굴레에서 겨우 벗어나서 열심히 해서 이제 교사가 됐는데 부양료 좀 다오 이러면 얼마나 뻔뻔해요 진짜. 근데 다행히 법원은 아버지 청구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다행인데요. 네네. 그 법원의 근거는 이거예요. 지금 딸이요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이 딸이 자녀가 또 있고 어머니도 모시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설령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제 와서 본인은 부양금을 하지 않았잖아요. 딸에게 학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청구하는 권리 남용이라 해서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시킨 아주 속 시원한 사회다가 된 관계 됐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이렇게 학대받는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 그러게. 야 이게 법으로는 아직까지 굉장히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돼 있는 요거 저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불합리한 법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잘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돈 문제에 얽힌 얘기들 저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부부 간에도 또 굉장히 많죠.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네,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볼까요? 타이틀이 멋있어요.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뺏자, 지자, 쓰려는 차, 지키려는 뭔가 차. 있어 보이네. 첫 번째 사연이요. 네. 이혼 후에 발견한 남편의 땡땡땡. 돈이지 뭐. 그죠, 뭐 재산이죠. 이거 우리 재산. 많이 해봐서 잘 돈에 관련된 거예요, 맞아요. 네. 좀 볼까요? 크게 갑시다, 스케일 크게 갑시다. 남편의 부동산입니다. 이혼 후에 부동산이 발견됐어요. 네, 그렇죠. 이 사연의 예인 MC가 아내, 아내 네네. 역할, 남편은 우리 미스터끼리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부예요, 두 분. 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전 남편은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밤 10시만 되면 집안의 모든 불을 다 꺼! 화장실 변기 물도 한 번에 못 내려!
쫌팽이 같은 남편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어느 날 이혼하면서 받은 제 집으로 남편의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어? 아니 어머머 이 뭐야? 행복 건물 월세 내역서? 황규랑 이 인간 나 몰라 건물을 갖고 있었어? 나한테는 쌀 한 톨도 아껴 쓰라고 하더니 이 사람 조물주 외 건물주였단 거지? 죽었을 딱 걸렸어. 남편에게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당장 남편을 찾아갔죠. 당신 나 몰라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 내가 나눠달라고 할까 봐 너 일부러 숨겼냐? 아 진짜. 뭐? 건물? 건물이 그게 뭐야? 건물이 뭐야? 나 그런 거 없어. 참나 집으로 월세 내역서가 떡하니 날아왔다. 어디서 거짓말을. 그 건물 반은 내 몫이니까 당장 내놔. 아 그거 아이 무슨 소리야. 이미 재산 분할은 다 끝났고 당신에게 이미 1억 원 넘게 내가 줬잖아. 아니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 건물 내가 정말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건데 그건 안 되지. 야 절대 안 돼. 야 죽어도 안 줘. 못 줘 난. 뭘 못 줘. 그거 다 내가 내 조자리에서 산 거 아니야. 법대로 해 법대로. 이혼 후에 알게 된 남편의 숨겨진 부동산. 재산 분할로 나눠받을 수 있을까요? 오, 능글능글해 연기하는 게. 이혼하려고 연기를 잘해. 근데 이혼 후에 발견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이혼 후에 발견한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사연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이 아내와 남편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요. 재산 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결국에는 2018년 법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했어.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요, 이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요,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고요. 이 남편분은 이를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아내분이 우연히 이제 부동산 관리 사무실에서 이 남편에게 보낸 누수공사 관련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남편에게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결혼하고 이혼한 다음에 이 재산이 발견이 됐어요. 네. 이혼 후에 발견된 이 재산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가능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O. 될 것 같아요. 안 돼, 지나갔어. 어? 버스는 지나갔어. 이미 이혼해버렸어. 예, 나는 왜 오냐면 네. 기간이 있을 것 같아. 기간. 이혼하고 뭐 이를테면 한 2년 안에 이게 발견이 됐으면 나눠 이러고. 되는 거고. 10년이 지나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건 안 나눠. 아, 맞네. 아,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네. 이혼해서 안 되는 것 같아. 기간이 네? 있으면 맞아요. 모르겠네요. 나 그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오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사실 지금 이 사연은 재판상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이런 건물을 발견하게 된 경우인데 네. 사실은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뭐 국토교통부나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했었거나 아니면 현재 네?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예금 채권, 보험, 뭐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퇴직금이라든지 그리고 연금 전부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회를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뭔지를 파악을 했는데 알고도 적당한 선에서 그냥 요 정도만으로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알고도 그 부분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논의할 때 그래서 이혼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직까지 전혀 인지가 안 된 거예요. 이번 사례처럼. 이런 경우라면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기간이 있습니다. 아, 그 말 맞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네, 일단 이 법원에서는요, 이 남편은 1,9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 뭐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네. 법원은요, 이렇게 밝혔는데, 이 아내가 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이 남편의 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그렇겠죠. 부동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고요. 재판상 이혼이 확정이 되고 재산 분할 이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에게 숨겨진 부동산이 발견됐다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숨겨놓은 재산도 최대한 좀 빨리 좀 발견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추가 재산 분할 이게 청구 기한 어떻게 돼요? 기한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부간에도 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맞아요. 이혼까지 할 경우에는 이 재산 그렇죠. 주기 싫어가지고 꽁꽁 숨겨놓거든요. 심지어는 금고 속에 숨겨놓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겼다가 이혼한 다음에 다시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 오 변호사님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기간이 중요하다. 네. 반드시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돼요. 이혼 후에 2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이제 재력가 부부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보니까 남편 재산이 한 50억 정도의 숨겨둔 부동산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재산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법원에 2년 지나기 며칠 전에 소송을 했습니다. 아, 추가로 제가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을 이제 막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재는 2년이 지난 다음에 기재한 거예요. 서면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거는 이제 소장도 이제 청구서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되지만 그 기재하는 내용도 2년 이내에 반드시 기재해야만 되고 2년이 지나면 안타깝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선희 씨가 불렀잖아요. 어? 2년이라고. 그래서 그 2년이 그 2년이야. 그게 2년. 아, 그래서 2년. 2년이야. 2년이 중요하네. 2년 엄청 중요하네.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이제 그 배우자가 이것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뭐 이 10년 정도면 안정적으로 50% 가까이 이제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퇴직금, 연금, 그리고 주식, 보험.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종신보험은 사망한 후에나 그 돈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분할이 되냐라고 하실 텐데 역시 전부 조회를 해서 지금 시점에서 해지할 경우에 그 환급금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그것까지도 전부 다 나눕니다. 다네 다. 다 나눠야 되는 거네요. 근데 연금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퇴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은 그 여생을 좀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뭐 분할 그렇게 돼요? 당연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따박따박 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퇴직연금 받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안 받으면 사실 아내 같은 경우도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 분할이 가능한데 이 국민연금법에 보면 규정이 돼 있어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물론 별거 기간하고 가출 기간은 빠집니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이혼하고 60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할 거는 이게 반드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거든요. 이혼하고 5년 이내에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퇴직금도 나눈다고 그랬는데 퇴직금은 내가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고 그때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예전에는요. 이혼 당시에 퇴직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주기 싫어가지고 막 퇴직을 막 미루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래 퇴직할 것도 다 되는데 그 금액은 지금 이혼 당시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환가해가지고 퇴직금도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혼 소송 중에 채무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도 부부의 공동재산 중에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해놓고 내가 재산 분할 해주기 싫으니까 막 빚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놓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래서 별거를 하면서 이제 뭐 어디에 집을 얻어야 되니까 그걸로 대출을 얻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재산 분할에 포함이 안 되고 그 빚이 생기기 전까지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재산 분할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이라는 건요. 부부가 공동으로 벌어둔 재산을 나누는 걸 뜻하는 건데 사실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뭐 집안에서 일은 하겠지만 돈을 벌어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내나 어머니의 가사노동, 육아를 생각하면 사실 이 질문은 당연히 이제 다른 배우자가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 못지않은 굉장히 큰 헌신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육아나 가사는요, 아무리 잘해도 티가 안 나고, 진짜 못하면은 대형사고가 나고,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너무 조금밖에 안 해서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퇴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가사노동의 가치도 사실
200만 원 중후반대에 굉장히 큰 가치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꼭 돈으로만 따질 수가 없는 게 또 원만하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사노동을 해서 이제 다른 배우자가 벌어온 소득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가 된다면 또 그만큼 더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가사노동만 오로지 한 전업주부도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변호사 일이 힘드세요? 가사노동이 힘드세요? 어우, 가사노동이 힘드세요. 이거는 갑자기 진심인데. 지금 막 진심이 나서 그랬어. 아니 뭐 했어요. 이래서 이래 망설이는 거. 저는 행복한 아침 그 월요일이 정말 좋습니다. 빨리 아까 메이크업 하는데 구멍 잠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 힘들어서. 예. 근데 이혼하기 전에 이 상대방이 숨겨놓은 그런 재산 있잖아요. 그거 이거 찾아내는 방법 이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꽁꽁 숨겨놓으면 그 찾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변호사가 신청하거나 아니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 명시를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게 네. 뭐냐면은 본인 재산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본인의 리스트대로 쫙 적는 거예요. 부동산, 어디에 은행, 보험. 이걸 사실대로 적어야 되고 가끔 이제 거짓으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네. 아 이건 모르겠지. 그래 거짓으로 적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할 수 있으니까 모든 재산을 다 솔직하게 밝혀야 돼요. 네. 네. 과태료를 좀 내더라도 거짓으로 작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상대방이 봐도 뭔가 이거는 숨긴 것 같아. 그렇게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 같은 데 조회하면 이제 부동산이 쫙 나오고 네네. 또 이제 시중 금융기관에도 쫙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명시가 좀 부족하면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배우자 그 자주 거래하는 은행 말고 네. 그게 몰래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중은행에 또 이제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은행을 모르면 10개 정도의 이제 그 금융기관을 특정을 해요. 근데 이것도 안 나오는 게 이제 몰래 제2금융권에 숨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미리 어느 은행을 거래하는지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밀하다, 치밀해요. 네. 정말 치밀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주거래 은행을 다 조회를 하거든요. 적어도 한 5년 정도까지를 다 보는데 네. 근데 그 주거래 은행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상한 은행에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비자금이니까 여기서 돈이 그러네. 필요할 땐 여기서 조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또 그 은행을 타고 들어가서 전부 다 조회를 하고 또 거기서도 나오는 게 있고 또 카드 내역도 다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치밀하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상대방이 사실 조회하면 이렇게 오거든요. 근처에 찾는 거예요. 봄을 찾게. 이거 찾았다. 숨겨있는 재산. 숨겨있는 봄을 찾는 거라고. 근데 그거 이제 같이 재산 분할이 되기 전에 만약에 한 5억 있는데 나머지 처분하고 1억만 남겨두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반드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숨겨놓거나 나중에 뭐 이걸 팔거나 이런 경우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혼소송에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연에서도 이혼을 다 마쳤는데 지금 건물이 있다는 걸 밝혀냈잖아요. 이때 바로 소송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압류를 먼저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중요했던 2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2년의 기간이 거의 다 다다랐다. 그러면은 가압류도 중요하지만 일단 소장하고 가압류를 동시에 접수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재산은 뭐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네. 이혼을 했더라도 2년 안에 찾아내면 다시 또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다음 사연 가죠. 네. 자, 가족끼리 왜 이래? 뺏으려는 자, 지키려는 자. 자, 두 번째 사연. 남편의 이것은 1급 비밀이에요. 실제 사이즈? 남편의 이것은 1급 비밀이야. 네. 뭐야, 예.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죠. 네, 열어보죠. 네. 애인이 아닌가 했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수입. 아. 수입이 뭐 1급 비밀이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다 알지. 뭐. 월급 통장이 있으니까. 아, 그래? 오. 이번 사연은요. 이재용님과 저 이제 가상 부부예요. 후보합시다. 예, 예. 알았어. 예. 사연 소로 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남편은 열심히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었고 저는 그런 성실함에 반해 결혼했죠. 그리고 저희 집에선 아버지 병원에 남편을 일하게 하면서 적극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힘들어지자 남편은 한의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줘요. 아유, 가스비, 전기세, 우리 예인이 학원비도 밀렸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돈으로 보여? 왜 나만 보면 돈 달라고 그래? 지난번에 준 돈 다 썼어 벌써? 왜 이렇게 해퍼 돈이? 지난번 6개월 전에 준 거요? 아니 그 100만 원 조금 무슨 나보고 해프게 썼다 그러면 아
개원하기 전에 월급 통장 공유하더니 이제 얼마 버는지 말도 안 해주고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가끔 손톱 발톱 깎아주고 하고 진짜 고생하는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시끄럽고 어? 내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이러고 사는지는 알아. 어? 그 정도는 당연히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당연히요? 아 그럼 그 당연한 거 당신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해요 그럼. 당신 어머니한테만 월급 통장 다 보여주고 용돈같이 팍팍 드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나 뒤쫓아 다 했어. 그거야 그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보다 훨씬 돈을 더 알뜰살뜰 잘 관리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럼 당신 어머니랑 결혼할 집에 나랑 결혼했어? 어, 진짜? 나 못 살아. 이혼해요. 이혼해! 얼마를 벌고 쓰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시어머니에게만 빼돌리는 남편. 전 이혼하고 정당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6개월 전에 100만 원 줘도 부서는 뭐예요? 이건 오바지. 설마 이랬겠어요? 여기한테 자연스러웠어. 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죠. 네, 한의사인 남편분은요, 네. 장애인 어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경영이 좀 악화가 되자 일단은 자신이 한의원을 따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남편은요, 한의원에서 번 수입과 지출을 아내에게 비밀로 하기 시작했고요,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철저히 무시를 하면서 자신의 수입은 본인의 어머니가 관리를 하도록 하게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아내는요,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요.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의 수익을 빼돌려서 부동산을 샀다면서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경제적인 건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네. 근데 실제는 진짜 가정 꿈이 꾸려나가는 거, 내조하는 건 다 아내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알아보죠. 수입과 지출을 숨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있으면 O, 아니라면 X예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오죠. 해야 돼. 네. 할 수 있다. 이건 해야 돼. 해야 돼. Have to.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할 수 있네요. 여러분, 뭐, 뉴스에서 경제 동일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요. 그건 못 들어봤는데. 부부도 경제 동일체예요. 예. 경제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 실제 이 사건은 좀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네. 아내가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위자료로 3천만 원, 재산 분할금으로 5,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이렇게 밝혔는데요. 부인에게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남편이 한의원의 재정 상황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를 시켰기 때문이라면서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요, 이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실은 좀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사실 남편이 번 재산이 남편 단독 재산이 아닌 거예요. 아내가 내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아내는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는 거. 그걸 좀 보여달라. 그거를 숨기는 경우에는 역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그런 판결이죠. 네. 박소림 씨는 집에서 경제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다 해요. 관리 다 하는데. 네, 비밀 이런 것도 없고 뭐 숨기고 몰래 뭐 했다 그러면 뭐 뼈도 국물도 없지. 아니 근데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이제 추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각자의 그 돈 관리는 각자가 하고 맞아요. 공동 경비를 이렇게 서로 얼마를 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아는 경우는 정말 남편이 너무 짠돌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흔한 외식하면 못하고 그러니까 알뜰살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은행 한번 대출 받으러 왔는데 남편이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돼서 네. 저금리 대출이 안 된대요. 근데 그때 부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 남편은 그냥 펑펑 쓰고 다녔고 몰래. 이런 것도 이혼 사유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요즘에 아주 많이 늘어나는 그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권 독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부 간의 부양 의무라는 것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용돈을 주는 것으로 이제 만족될 수가 없어요.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부는 경제 동일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은 연봉도 높고 펑펑 돈을 쓰고 다니는데 아내는 매달마다 남편한테 전전긍긍하면서 용돈 좀 주세요. 뭐 밥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옷 한 벌 사고 싶어도 그거 이제 마음껏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네. 근데 남편도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남편은 펑펑 돈을 쓰면서 그렇지. 이제 그렇게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부부 간의 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내 수입이라 그래서 전부 다 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남편의 수입은 고유 재산이 아니에요. 그 부인과의 공동 재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인식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고소득자인 경우에 아내가 내 덕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내는 힘들어지고 남편은 계속 또 이제 자만심이 많아지고 이러다가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내분들은 재산 분할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시고요. 근데 이거 있잖아. 배우자 모르게 가족에게 뭐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랬던 네. 거 이런 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아내분이 이제 집이 있었는데 집이 남편 명의였어요. 근데 네. 집을 이사 가려고 이제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이사 갈 때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잖아요. 아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그냥 많이 받았던 거예요. 남편한테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아 그거 나 친우이한테 그냥 꽂았어. 아내 몰래 아내 동의도 없이 자기 명의의 집을 담보 대출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소액 같은 거를 뭐 이제 동생을 도와준다든지 부모님한테 도와준 그런 괜찮지만 이렇게 거액의 돈을 꽂은다든지 담보 대출 받는 걸 숨기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 사람만 경제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용돈을 받아 쓰는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남편이 정말로 회사원인데 착실한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회사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주말에는 또 이제 막 노동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아내가 경제권이 있는데 남편한테 용돈을 주는데 단돈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걸로 알뜰살뜰 사는데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병원비 좀 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안 준다는 거예요. 네.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남편이 황당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남편이 너무 가엾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위자료는 인정이 안 됐지만 10만 원만 주는 것은 너무했다 해서 이혼을 인정한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네. 하여간 예전에 비상금도 막 숨기고 막 이랬었는데 네, 네. 어쨌든 앞서 얘기한 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공동재산이지 남편이 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남편의 재산은 아닌 거다. 맞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나 그 아내의 수입은 서로 공개하고 서로 공동으로 잘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사연 넘어가죠. 네.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뺏으려는 자, 지키려는 자. 마지막 사연. 뭐까지 해준 재혼녀의 상속은 이겁니다. 신장 이식이었습니다. 신장 이식까지 해줬어. 예.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제가 재혼한 아내 역할이고, 네. 장혜인 씨가 딸 역할이었어요. 네. 예. 저에게는 남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저는 아픈 그 일을 위해서 신장까지 떼어줄 정도로 많이 사랑했죠. 신장 이식 후에 건강을 되찾은 그이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며 지내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당신이 우리 아빠랑 결혼한 여잔가요? 누구시죠? 저 이재용 씨 딸이에요. 저희 아빠가 남긴 유산 80억 있죠? 그거 받으러 왔어요. 아니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예 저기 유산 주세요. 이거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야 진짜. 10년 전에 신장 기증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연락했을 때는 매몰차게 거절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어디라고 찾아와? 아니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는 아빠한테 내 신장을 주고 싶었겠어요? 아빠는 엄마랑 나한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 그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이혼 후에 만났는데 그게 무슨 죄인이야?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많은 걸 받는 동안 나는 아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컸어요. 아빠는 나한테 죄인이니까 나는 이제라도 80억으로 보상 받아야겠어. 이야 그러는 넌, 야, 어리니까 나 너라고 한다, 넌, 아버지한테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달아준 적 있냐? 네가 아버지 모른 척 하는 동안 난 내 신장까지 떼어준 그런 여자야, 그 유산 너 같은 불효 자식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응? 15년간 인연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난 남편의 딸,
저는 신장까지 떼줬는데 남편의 유산을 나눠줘야 됩니까 이거? 아, 이게 복잡한 사연인데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야, 이 진짜 네. 80억 쓰고 죽을 걸 그랬다. 아, 너무 큰 돈이야. 너무 커요. 어떤 사연이에요? 네, 좀 차근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스라엘 일남 2녀를 둔 남편이요. 이혼 후에 12살이나 어린 이제 B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의 전부인과 자녀들은요. 이혼 직후에 뉴질랜드로 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는 뭐 거의 입국을 하지 않았고 남편으로부터 자녀들의 신장 그 기증 의사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은 것 외에는 거의 뭐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B씨는 자신이 아픈 남편과 함께 한 15년 동안에 같이 살았고 신장 이식까지 해줬으니까 거기에 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남편의 자녀들은요, 이 B씨가 뭐 아파트나 토지 등을 증여받은 것을 비롯해서 이미 남편이 생전에 남편의 생전에 받은 것이 많은 반면에 자신들은 어머니와 이혼 당시 정한 그 양육비 그것만 받았고 뭐 특별히 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바로 가보죠. 15년 동안 연락이 없던 자식, 신장을 떼준 재혼녀, 유산을 나눠야 할까요? 아닐까요? 나눠야 한다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나눠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잖아요. 어쩌겠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상속 룰이 있던데. 뭐. 네.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정말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에게 상속이 돌아가는 것은 1순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고요. 다만 이때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은 자녀들과 같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근데 이 배우자의 몫은 자녀들보다 50%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1대1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이 배우자는 1.5의 비율만큼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제 판결에 따라서 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네, 이 사건은 결국 조정으로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분대로, 그러니까 A씨의 자녀들, 남편의 자녀들이 각각 9분의 2씩, 그리고 B씨가 9분의 3씩 상속을 받기로 쌍방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부인 입장에서는 신장까지 떼줬잖아요. 좀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재혼한 여자는 안 떼어주더라고요. 근데 원래 조광지처 전처가 자녀를 설득해서 떼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조광지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이 법원에서 이제 상속재산분할 다툼을 할 때 가장 다투는 게 뭐냐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공평을 시정하게서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과 특별수익인데요. 기여분은 여러분 아시죠? 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더 받는 것을 기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신장을 떼어낸 그 재혼녀 아내에게 더 주고 싶으면 미리 유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특히 부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자동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시간 지속이 되면서요. 이 캠핑카 여행에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약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어디다 둘까 이런 것도 먼저 얘기하는데 네. 자, 캠핑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요. 캠핑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캠핑장을 가서 텐트를 치고 짐을 푸는 방식을 넘어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 멈춰 즐길 수 있는 캠핑카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불을 피운다든지 밖에서 취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차 안에서 간단하게 뭐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든지 일반 주차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인 것 같아요. 낭만도 찾고 뭐 젊었을 때는 사실 그 비 오는데 이렇게 빗소리만 들어도 텐트 속에서 빗소리만 들어도 정말 좋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이제 힘이 들어져요.
화장실 있는 거. 화장실 안 찾아가는 거. 샤워할 수 있는 거. 너무 편해요. 집 같아. 야외에서 즐기는 동시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캠핑에서 가장 힘들었던 화장실은 물론 간단한 취사까지 가능한 캠핑카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손꼽히는 버킷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일체형 캠핑카를 보유하는 데는 비용적인 부담이 컸는데요. 이게 거금을 들여서 산 캠핑카인데 그냥 뭐 대충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군데 뭐 이렇게 컨택을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만약에 4인 가족, 5인 가족이 한다고 그러면 8천에서 9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노후 대비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 투자는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체형 캠핑카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튜닝을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반가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기존 튜닝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사장님이세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가 지금 저기 캠핑가 법대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네. 요 차를 좀 만들 수 있나 해가지고 아, 요 차에다가요? 예, 예, 뭐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올해 자동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서 예.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에다가 예. 좀 더 저렴하게 예. 원하시는 대로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됐고요. 예. 예전에는 새 차로만 튜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내가 쓰던 차로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졌습니다. 캠핑카 튜닝의 수요가 늘면서 올해 자동차법이 개정됐습니다. 캠핑카 튜닝에 대한 규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캠핑카 튜닝에 관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핑카는 현재 승합 자동차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튜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모든 차, 승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모든 차가 일정한 시설 기준을 만족하고 튜닝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캠핑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튜닝하는 차량은 3배가량 늘었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캠핑카 튜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캠핑카를 튜닝하시려는 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바쁘신데 너무 죄송한데 한 네.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 차를 캠핑카로 튜닝한다고 했을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튜닝은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부터 하시면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검사소에서 튜닝 승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튜닝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승인이 완료가 됐을 때 튜닝 업체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튜닝 검사를 진행하시면 튜닝 절차가 과정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절차를 그대로 따라해봤는데요. 먼저 차량 소유자가 검사소에 와서 튜닝 승인을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안전기준에 만족하는지 검사 후 튜닝 승인이 납니다. 승인받은 내용을 토대로 정비업체 등에서 튜닝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튜닝이 잘 됐는지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오, 마침요. 지금 차량 한 대가 튜닝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검사소로 들어오는데요. 제가 직접 어떤 튜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튜닝 검사를 받기 위해 온 차량인데요. 이 캠핑카라기보다는 화물차 모양 그대로입니다. 독특한 모양을 갖춘 차량인데요. 캠핑카가 맞을까요? 선생님, 저는 이런 차 정말 처음 보는데 이 차는 이 정체가 뭔가요? 네. 트럭 캠퍼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캠핑카입니다. 올 5월부터 규제가 완화돼서 새롭게 튜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밑에가 트럭이더라고요. 네. 일반 트럭인 것 같은데 이걸 캠핑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주중에는 트럭으로 사용을 하고 주말에는 캠퍼를 차량에 적재를 해서 캠핑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화물차의 캠핑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캠퍼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캠퍼란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구조물로서 화물차에 실고 이동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안전기준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사는 필수겠죠? 중량이 있는 만큼 기울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은 제동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 위에 실는 만큼 한 가지 더 검사를 하는데요. 바로 다음 실측 검사입니다. 내부, 외부 각종 구조물들의 실측과 도면의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줄자 측정 후 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튜닝에 관한 절차라든지 안내, 경미한 튜닝, 그다음에 튜닝을 받아야 되는 대상차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놨고 튜닝 알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고 즐거운 캠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나만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캠핑을 즐기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으로, 떠나고 싶을 때는 캠핑카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저 아직 못 타봐가지고 저도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네. 캠핑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운전 경력이 짧은 저연령 배달 라이더들이 또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배달 건수 또 시간 맞추기 위해서 신호 위반 뭐 이런 불법 운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요. 전년보다 30대 이하의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가 12%, 그러니까 21명이 더 늘었다고 하니까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폭염이나 장마로 인해 여름철에는 이륜차 운전자분들께서 안전모 착용을 더 꺼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니까 도로는 더 미끄럽습니다. 반드시 운행하실 때 안전모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바쁘게 힘들게 운행하실 텐데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이 통신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들이 생활에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더 발전한 스마트폰의 신기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의 실생활 속 가장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기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왔습니다. 본인 인증 앱과 경찰청 운전 면허 정보 검증 시스템을 연동해 운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건데요. 플라스틱 카드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현저히 낮습니다. 최근 블록체인에서 더 진화한 기술이 나왔습니다. 바로 양자 보안 기술입니다.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이 제공하는 이 기술은 일반 암호화보다 서비스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로그인 시 이용자 계정은 물론 은행 거래, 생체 인증 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에도 적용돼 출입증, 졸업증명서, 보험 청구서 등 개인의 증명서가 외부 유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5G 초연결 시대를 맞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안성이 높은 양자 난수 칩셋을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에 탑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또 다른 기술에는 5G 증강현실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해 최근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을 360도 3D AR 콘텐츠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촬영 영상을 짧게 압축해 담아내는 타임레스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은 사용자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촬영 대상이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촬영 배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폰 기술들, 앞으로 어떤 신기술들이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지 기대되네요.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네요. 네, 양도 꽤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